아, 이거부터 이렇게 마셔놓고서 아를 하면 쓸데없는 힘만 가득 차 있고, 이거를 괜히 마셨다는 거야.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단 거예요. 인사하시죠? 성악하요! 메탈! 저희가 이제 슬슬 컨텐츠가 바닥에 난게 보이시죠? 저는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존버하다가 이제 끌어왔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예, 예. 저 1년 동안 많이 꺼내 쓴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사실 아무거나 찍으면 되긴 하는데, 이제 뭐, 사실 저희가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준비해요. 내용의 퀄리티가 좀 낮기는 해요. 아니, 그걸 얘기하면 돼요. 준비해요. 저 성과배로 이거 다 찍, 다 씁니다. 여러분이 뭐 준비해주는데 별로. 그러니까 그걸 뭔가 공부를 하든지 좀 들어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너무 바쁘죠. 제 스케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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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신도 없고요. 대가리에 치토스가 있습니다. 새우튀김. 네, 또 저는 발성적인 얘기입니다. 아, 네네. 네. 제목은 머금고 있는 호흡은 노래를 못한다예요. 머금고 있는 호흡은? 네. 입 안에? 아, 물론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숨을 마시잖아요. 마셨으면 하고 나가는 게 맞죠? 내추럴적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마셔놓고서 뭐 힘을 주든 안 주든 여러분 마음이지만 뭐 어쨌든 했어. 마셨어? 소리 낼 때 아! 이런 식으로 가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지금 버금은 걸 뱉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빵 터진 것 같은데요, 그냥? 하가 아니라 아. 마시고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버금은 호흡이에요. 마시고 이걸로만 노래를 한다고. 그러니까 고음을 할 때 특히 안 익숙하니까 하를 못 하고 아 바로 아 바 아 아 에 이런 식으로 넘어. 아, 이거는 의견이 좀 갈리는데. 임창정님은 한 번에 뭐 여보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분은 잘하니까 한 거예요. 아 그럼 이거는 초보자에 대한 얘기고 그럼 그쪽으로 맞춰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이 개똥 같은 얘기를 잘 풀어. 이게 어떻게 개똥 같은 얘기? 이걸 잘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노래를 배울 때 뭐 음악 옛날에 대학교든 음악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물 호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물을 멀리 보내는 게 이제 고음이 되는 거다라고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물은 공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공기를 뱉어주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호스를 꽉 잡았을 때 이제 우리가 뭔가 꽃밭으로 가던 그 특정 고음으로 가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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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냐면은 이걸 잡은 상태에서 물만 트는 게 2등이라 잡아놓은 다음에 아 해도 되는 거라서. 근데 그거는 음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위의 음정을 경험을 못하죠. 왜요? 왜냐뇨? 아 근데 나는 이게 그렇게 가서 뒤로 가다 보면은 뭔가 걸림이라든지 뭔가 부담 그 이 저항감이 와. 저항감이 왔을 때 그때 힘주지 않으면 그 위로 갈 수 있다고 봐. 초보자들이 원래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위로. 우리가 다루는 음정이 달라서 지금 경험이 치가 다른가 봅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직분과도 그런 거 되게 높죠. 거기를 그 두께감으로 가는 것도 이 방법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이 방법으로 가면 레에서 끊겨요 바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노래적으로 할 때는 자유죠. 그 사람이 뭘 하든 이렇게 머금든 뱉든 뭐 25%만 보내든 자유인데 저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정의부터 할게요. 음정 3옥도 기준이에요. 3옥도로 여러분이 가실 때 아 이거부터 이렇게 마셔놓고서 아 하면 쓸데없는 힘만 가득 차 있고 이거를 괜히 마셔 다는 거야. 힘만 들어가 있고 호흡은 쓰질 못하잖아.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단 거예요. 그 음정이 있어서 하아하아아를 할 거면 뭐하러 마셨냐는 거야. 마셨으면 배틀한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머금은 거 쓰지 말고 배터 주고 올라가다 보면 뒤에 갔을 때는 가면 갈수록 목이 쓸 수밖에 없어. 그건 당연하지. 우리가 진성을 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배터 주는 걸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 배터 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압을 만들어줘야 되고 어느 정도에 압을 대한 압을 만들어지는 거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압은 만들어져요. 왜죠? 네. 성대에서 내전율이 생기고 네. 공기를 뱉어내던 힘을 성대가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네. 하고 내전율이 생겨요.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지금 얘기한 거는 하하하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뱉으려는 힘이 먼저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것도 상관없어. 성대가 맞아 붙어 있어. 뱉으려고 했어. 이미 압력이 생겼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래서 임창정이 예를 들었죠. 잘하는 우리는 그게 바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거는 이거야. 본인이 말하는 건 진짜 초보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 저만큼 가. 네. 우리 내가 뭐 하를 낼 거야. 그럼 가는 길에 애들은 보통 네가 설명하는 거는
하아를 하란 소리야. 이거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제가 말한 건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거를 0.1초 안에 하면 되죠. 어 그쵸. 하아를 했을 때 내 몸이 하고 있는 것 공기를 뱉으려는 힘 그거를 내가 다 기억하고 한 번에 아 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줄게.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봐봐 들어봐. 물 호스를 물을 틀어놓고 아 나 뭔 말인지 알아. 잡아서 바로 가는 길에 물을 이만큼 버리고 가야 돼. 아니 그거를 0.1초 컷을 하면 그러면 손을 팍 누르면 되지. 근데 눌러놓고 내가 틀면 되잖아. 그럼 한 번에 가잖아.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거잖아요. 지금 나가는 물의 일정 양이 있고 호스로 쪼여서 간다. 물론 이게 맞아. 그쵸. 안다고. 그쵸. 알아. 그쵸. 내가 지금 느리게 한 거는 예시로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자, 제가 말한 첫 번째 주제로 봅시다. 마신 만큼 뱉어 줘요. 뱉어라. 마신 만큼. 아, 그래야 뱉으려. 그래야 압력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아, 고음에서 무슨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고음에서 하하하를 할 때도 전 이게 바로 가죠. 아, 그 그래. 그 얘기구나. 예. 뱉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압력이 생긴다. 네. 그 얘기네. 마신 거를 뱉어 달라. 여러분이 고음에서 아, 전 얘기네요. 여러분이 고음에서 호흡을 그래서 머금은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로 다들 아, 이런 식으로 이 힘으로 고음을 치려고 하길래 목을 조여서 한 번에 팍 치는 걸로 네. 가지 말고 네. 내가 아를 가더라도 뱉으려고 네. 해라. 네, 호흡을 그거군요. 예예예. 네. 예, 예, 너무 너무 쉬운 걸 예, 예. 그렇게 고급적으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그 소리라고 하는 거 음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나오게끔 훈련을 해야 돼. 아 그죠. 너무 압력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그게 노래방에서도 4, 3, 2, 1, 땅 이거를 누구는 땅으로 하고 누구는 땅으로 하고 밴딩을 한다든지 등등등등이 나오는데 그 타이밍에 대한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그죠. 좀 좋을 것 같아요. 노래적인 얘기. 노래적인 얘기. 네.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예. 왜냐면 근데, 우리가 아, 그 타이밍이 사실 발성이 돼 있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못 맞춰. 왜냐면은 우리가 항상 그대가 아니라 자다 일어나도 그 하고 부를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음정에 적절한 호흡과 힘을 저항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공기를 뱉으려고 네. 해주고 성대를 잘 붙이고 있어라. 네. 그 음정에서 삼목도 기준. 네. 네. 그러면 그만큼 세게 뱉으려는 그쵸. 힘이 필요하고 그만큼 이제 성대 텐션도 필요하고 네. 또 이제 늘어나 있는 정도도 필요하고 네. 네.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 게 적은 호흡 가지고 고음을 칠 수 없으니 네. 네. 그걸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십시오. 예, 준비를 잘 합시다. 그랬잖아. 네. 아 이사 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준비 하세요. 땅